북한 김영철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 물어봤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. 이준성 헌법재판소장은 어제 한 특강에서 평창 폐회식 때 브룩스 사령관과 김영철 사이에 앉았던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.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탄핵재판 때 여자 재판관은 지금 뭐하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. 이준성 헌재 소장은 북한은 군주국가와 비슷하지만 비핵화를 바탕으로 언젠가 법치주의 시대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